저예요.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일상 속에서. 누군가 그랬어요. 전쟁의 반대는 평화감이에요. 일상이래요. 일상이 없어진다고. 그래서 그게 참 되게 많이 저한테는 꽂혔던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. 그래서 빨래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아니라 파트도 칠 수 있고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했고요. 우리 김진일 선생님께서는 사랑하며 좀 다르죠.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연륜이 보여요. 또 사랑. 우리 이태호 선생님이 아드님이 아프셔서 지금 가셨는데 행복이란 그냥 무난한 삶. 전화가 많이 온대요. 아들 전화가. 학교에서도 오고 학원에서도 오고 그 전화 안 받아도 행복하니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박동수 선생님이 행복이란 작은 꿈을 현실로 우리 김문양 선생님이시네요. 죄송합니다. 작은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과 눈을 감고 하루를 보람있게 살 때. 굉장히 좀 왜 갑자기 슬퍼지지? 금방 조금 지나면 애기는 커요. 한 1, 2년만 지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박경수 선생님께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미소를 비출 때. 저 알고 있었어요.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행복을 알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는 행복이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